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1934년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진행한 미국의 근본위 제도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본위 제도라는 것은 그 금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이 있으면은 있는 만큼만 발행을 하고 금이 없으면은 이제 화폐 발행을 이제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화폐 유동성이 부족해질 염려가 많습니다. 근본위 제도는 지금은 뭐 없어졌는데 불경기 때 그렇지만 이제 안정적인 이제 통화 체제. 그러니까 뭐 또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든가 그다음에 화폐 가치 저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또 이 근본위 제도 너무 얽혀 있으면은 금이 없으면은 화폐를 발행을 못 하기 때문에 불경기 때 상당히 그 유동성이 부족해서 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본위 제도는 불경기 때 경제에다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위 제도에서는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 돈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닌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겠습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미국발 대공황으로 인해서 후보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대신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즉위를 하지만은 1934년에 근본위 제도를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1934년 미국 근본위 제도 폐지로 인해서 불경기와 국제금융위기 때에 원없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 무제한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효과는 있게 되겠습니다. 근본위 제도 폐지 이후로는 그동안 금에 묶여서 안정되어 있던 환율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금을 기준으로 해서 뭐 근본위에 대해서는 환율이 안정되어 있죠. 근데 이 금이 없어지면서 기준이 없어지면서 환율이 요동치게 되고 그래서 각국의 환율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달러에 1190원인지 뭐 이렇게 뭐 1달러가 뭐 7엔인지 10엔인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수출 수입이 안 되고 뭐 어떻든 뭐 서로 이제 국가 간에 그 전쟁이 이제 환율 전쟁이 시작됩니다. 환율이 요동치게 되고서 국제 환율 전쟁이 시작되겠습니다. 환율을 낮추면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면은 수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시에 달러를 69% 평가 절하하면서 환율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환율을 낮추면 이제 수출 가격을 유리하게 책정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달러의 금태환이 중지가 되겠습니다.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뭐 달러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달러의 그 신빙성, 신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미국 정부는 미국 개개인이 100달러 이상의 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금을 전부 내놓아라 하면서 금 1온스당 20.6달러에서 국가가 금을 이제 사줍니다. 그래서 이걸 그 백성들에게 의무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금을 팔아라. 그래서 이제 금을 이제 국고로 전부 재정부에 전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온스당 이제 35달러로 이제 금 가격이 고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도 1934년을 전후로 해서 근본위 제도를 거의 다 포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미국이 이제 금을 모으기 위해서 금이 이제 금을 전부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중국이 보유한 은이 3분의 1이 금뿐만 아니라 은의 3분의 1이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은본위 제도를 채택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 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은이 이제 빠져나갈 때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상하이 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미국이 이제 막강한 그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그 국제에서 그 지위가 최고로 상승이 되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달러는 국제의 기축 통화가 되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말에 미국은 전쟁 특수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죠. 그다음에 이제 막대한 무역 흑자로 인해서 전 세계 금의 80%를 재무부 금고에 미국이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1944년에 브레튼 우주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를 금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매우 안정적인 고정 환율 제도를 정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전이 끝나면서 미국 주도하에서 장기 성장 목적의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가 창설이 되고, 국제 수지에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유동성을 긴급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국제 통화 기금 IMF가 이때 창설이 되겠습니다.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다시 또 달러의 금태환 금지를 발표를 하면서 브레튼 우드 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또 다시 이제 금하고 그 금을 내가 못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 달러로 못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배경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경제 상황이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더 이상 미국이 이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달러의 금태환 금지를 파기를 하고 브레튼 우드 협정을 파기를 한 거죠. 1971년에 닉슨이.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서 베트남 전쟁 1964년부터 미국이 1973년까지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죠. 베트남 전쟁과 복지 비용 증가 등에 미국의 재정 지출이 커지고 이때를 이용을 해서 프랑스는 무역 수지로 벌어들인 달러로 계속 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금이 없어진 거죠. 근데 온스당 35달러의 고정을 금을 이제 가치를 고정을 시켰는데 실제로 상품 시장에서는 금이 이제 점점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35달러가 아닌 60달러에 거래가 되는 두배 이상 거래가 되니까 미국에서 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브레튼 우드 협정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달러 갖고 오면 금으로 못 바꿔주는 거죠. 금이 이제 별로 없고 금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한 거죠. 금이 같이 올라가고.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에서 재정 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 무역 수지 적자로 시달리던 미국은 각국의 환율 압박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1985년이죠. 플라자 합의에서. 대미 무역 흑자국인 서독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를 50% 평가 절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평가 절상시키면. 일본은 엔화 평가 절상 이후 경제가 급격히 쇠락해져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수출이 안 됩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내려야지만은 수출이 잘 되는데 국제 간의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사정이 녹록지 않게 되겠습니다. 강대국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일본하고 서독이 지게 된 거죠. 지금의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환율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해라. 미국의 압력을 중국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상을 막으려고 달러당 7위안 이상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9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달러가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위안화 절하를 막으려고 달러를 많이 이제 팔아버린 겁니다. 달러를 많이 팔고 위안화를 산 거죠. 진해 위안화를. 그래서 위안화를 사야 뭐 남들이 사야 값이 올라가죠. 팔면은 값이 떨어지는 거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자 중국 정부는 달러당 7위안 이하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등 내구력이 과거보다 가장 훨씬 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고 중국은 또 워낙 거대한 시장이고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만만하게 볼 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그 어떤 무역 전쟁, 양국 간의 그 주도권 경쟁은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